자, 병원비 줄일 수 있는 꿀팁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또 어떤 꿀팁이 있을지 자, 바로 보겠습니다. 병원비 줄이는 방법. 혈액 검사와 치매 검사. 보건소를 활용하라. 혈액 검사와 지금 치매 검사는 왜 보건소를 꼭 가야 되는지 그만큼 좋은 건가 봐요. 자, 우리나라의 그 의료 실정을 보면은 의료의 접근성이 좋잖아요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보건소가 사실은 좀 외면되는데 맞아요. 보건소로서 질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. 단 싸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만성 질환이 계속 이제 많잖아요. 이제 노인성 질환이나 이런 분들의 혈압이라든지 아니면 혈액 검사, 특히 당 검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치매 관련된 비용도 보건소를 이용하면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치매 환자가 사실 있으면은 가족 중에 보통 병원비도 들어가고 요양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그럼 보건소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조금 더 저렴한 거예요?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. 치매가 의심되면 첫 번째로 올해가 뭐 몇 년인지 지금 무슨 계절인지 이런 진압력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요. 네. 이때 문답과 이제 자필 시험으로 이 인지 선별 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게 병원에서 급여 적용을 하게 되면 비용이 약 한 17,000원대 정도 됩니다. 근데 여기서 또 이상 소견이 있으면 신경 심리 검사라는 걸 진행하게 되는데요. 비용이 4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. 올라가네요. 보건소에서 이걸 하게 되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 검사들을 무료로 할 수 있고요. 또 치매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검사들을 매년 한 번씩 하셔야 되는데 이 선별 검사들도 무료로 할 수 있죠.